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즉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 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날씨 참 좋다, 그죠? 예. 마치 마크로 해놨다, 하느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쫄쫄 오디마, 그죠? 깨끗하게 씻겨내려고 그랬나 봅니다. 오늘 강론 주제는 하느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오, 괜찮으세요? 와, 의자가 무너졌구나, 와. 빠졌어요. 아하. 자, 그거 조심하였어. 자, 다시 돌아옵시다. 하느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느님의 본질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반길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죠. 사실 우리는 우리 저마다 반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여농사가 잘 되기를 당연히 바라겠죠. 연애하는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랄 겁니다. 그죠? 하여튼 뭐 저마다의 내면에서 그 즉시 즐기게 되는 게 있습니다. 술이라는 기회가 다가올 때 술 좋아하는 남편은 만연의 이 미소가 띄어지는 한편 아내는 또 술이가 이러면 이제 같은 대상이 오는데도 내면의 반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한 측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한 측은 너무너무 괴로워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분이 오시더라도 그에 대한 반김과 거부가 이 절묘하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삶에서 항상 그래요. 예. 누가 오더라도 그럴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하느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분별 그 근거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기쁨과 희비가 교차할 거니까요. 기쁨과 슬픔이 완전히 나뉠 겁니다. 그죠? 우리는 다행히도 성모님의 군대, 예, 뭐 레지오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거의 다 레지오를 하고 또 특히나 오늘 밤은 이 성모님의 아름다운 밤으로서 성모님께서 그 식별력을 우리한테 선물해 주십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외치는 게 성모님의 노래죠. 마니피캇이라고 부르는 마리아의 노래라는 기도문입니다. 그 가운데 이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면 이거는 뭐 진짜 시간을 오늘 밤을 새가도 다 못할 내용들이고요. 또 앞서 엘리사벳의 그런 인사말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들어있지만 그걸 다 다룰 순 없으니까 한 부분만 떼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나? 우리 성모님이 우리에게 하느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엘리사벳도 큰 소리로 외치고 성모님도 큰 소리로 화답하십니다. 사실 마음에 확신이 가득 찬 사람은 그것을 자유롭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 목소리가 기어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흔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나 진실되지 않은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기어듭니다. 하지만 자신이 분명히 아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확신 속에서 부르짖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1인 시위하는 분들 보면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진리의 억울함을 누군가 풀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소리소리 지르는 거죠. 하지만 이 간략, 이 관계를 짜는 사람들, 음모를 짜는 사람들은 항상 누가 들을까 싶어서 자기들끼리 수군댑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거짓이 스물스물 깃들게 마련이죠. 자,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아까 율동 찬양 참 잘하대요. 예, 저도 율동 강론함 해볼게요. 예. 그래서 율동 찬양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이제 동작으로 그 노래 가사를 표현해내는 거죠. 누구신가? 성모님은 드높이 계신 분이니까. 그죠? 태양보다 잘 빛은 바라는 거니까. 예. 이게 다 저도 한때 청년회 활동 그 하면서 율동 찬양 열심히 한 적이 있어서 또 수화 노래도 할 줄 알고 합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마. 예. 태양보다 이거 하면 될까? 오늘 잘하더라. 자. 통치자들을 위에서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너무 뚜렷한 방향성이 드러나죠.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높이 자리하는 것들을 거꾸로 만들어버리시고 세상에서 흔히 낮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드높여주시는 분, 그분이 하느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가려고 하죠. 우리는 거꾸로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우린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부유해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권력을 쥐고 싶단 말이에요. 세상 누가 날 때부터 어디 뭐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예? 제대로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사람들한테 온갖 모욕이란 모욕은 다 받으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서울대 가고 싶고 좋은 대기업 취직하고 싶고 공무원 되고 싶고, 근데 이제 이것도 달라졌어요. 요새 청년들은 안 그래요. 공무원 실컷 취직했다가 사표 떠지고 나와봅니다. 허파 디비지입니다. 부모님이 대기업 들어갔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다음날 사표 떠지고 나와보. 불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죠. 어르신 세대에는 이해를 못하지만 젊은 세대로는 이해가 되는 일들입니다. 대기업 왜 가요? 좋으니까 가죠. 왜 나오겠어요? 싫으니까 나옵니다. 어르신들은 생활이 보장돼서 좋으니까 보내는 거고 아이들은 단순히 내가 밥만 먹고 살 일이 아니다. 이런 망해 썩어갈 조직 문화 안에서 내가 버텨나지는 못하겠다 하고 사표 던지고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 한 직장에 계속 붙어있다면 거기에 뭔가 아직 자기가 먹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붙어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붙어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라도 득이 되니까 붙어있는 겁니다.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공무원 철밥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철밥통은 맞는데 그 철밥통을 버텨내는 데 있어서의 그 위에서부터의 말도 안 되는 예? 얼마 전에 뭐 무슨 도의 의원들이 뭐 연수 간다고 자기 뭐에 뭐 한다고 호주를 간대. 그래서 호주 가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캥거루 체험 이거 해갖고 자기 도에 뭐 하려고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윗대가리에서 하고 있으니까 속에 천물이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하느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바입니다. 주일 미사 때마다 얘기를 하죠. 전능하신 천주 성부. 하지만 실제로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습니까? 의심스럽습니다. 왜? 우린 전능하신 돈님을 믿거든요. 전능하신 돈님 제 주머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 집을 크게 만들어 주시고 내 차를 새 걸로 바꿔 주시고 남들한테 꼴리지 않는 삶을 선물해 주소서 돈님. 저의 율동강 너무 마음에 듭니까? 안 들어야. 어쩌게 했노 참아야지. 그죠? 왜냐하면 현세에서 하느님의 전능은 흔히 무능함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당신 아들을,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방치하셨습니다. 세상 이런 전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대기업 회장님인데 내 아가 아무 죄도 없는데 어디 소송 걸리갖고 지금 깜빵이 들어갈 판이야.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 안 있습니다. 힘이 없으니 가만 있어야죠. 힘 없는 부모니까 어쩔 수 없어갖고 아가 억울하게 자가이 지금 정상대로라면 이제 면접 보고 시험 합격해 충분히 좋은 성적 받았는데 그런데 엄놈이 그 위에 면접관하고 잘 알아가지고 그 자리를 떡게 차고는 들어가갖고 우리 아 죽을락 하는데도 어디 항변할 힘이 없는 겁니다. 무능 아니에요 이건? 무능이 아닙니까? 그럼 하느님은 무능하신 분일까요? 여기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전능함은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서 끝이면 무능함이 맞죠. 하지만 그분은 죽음을 없애버리셨습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작용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반면 죄인들에게는 멸망을 선물하시는 거죠. 날고 기어봐야 너희는 끝난다. 사실 악인들은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악인들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세상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은 짧기 때문이죠. 그 짧은 동안에는 악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게 마련입니다. 정상대로라면 세금 다 내야죠. 하지만 어떻게든 세금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더 벌지. 정상대로라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줘야 할 임금을 다 줘야 됩니다. 하지만 얘가 불법 체류자라면 어느 날 다치면 나 몰라 하고 너 쫓아버리고 벌금 내는 게 훨씬 싸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은 악인들이 돈을 봅니다. 속이는 자들이 돈을 벌어요. 실컷 돈 벌어서 모아놨더니 사기꾼 손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15% 이윤 준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악인들은 이제 축배를 들었을 겁니다. 드디어 원하던 바를 이루어냈다. 저놈을 죽여냈구나. 하지만 최종 승리자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최종 승리자는 영원을 쥐고 계신 분이 이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인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부당함은 사실상 부당함이 아니라 시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고3 생활이 죽음입니까? 아니죠. 고3 생활을 거치니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요새는 고3이 고3이 아닙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요즘은 가만히 숨만 쉬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대학에서 신입생 오시라고 제발 우리 대학 와주시라고 이제 사정할 판이에요. 점에만 기다려보소. 아마 벌써부터 그러고 있고 벚꽃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진다죠. 예, 벚꽃 피고 지는 순서대로. 예. 봄바람 휘날리며 이게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예요. 예. 대학들이 지고 있네. 자,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나가지 않는 분만이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그 지나가지 않는 분에게 분명하게 내적인 의탁을 하는 사람만이 살아남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자녀들은 영원히 살아남아 승리를 맛보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 안에서조차 그 답답함이 묘사됩니다. 묵시록 안에 이렇게 얘기해요. 흰옷을 입고 제대 밑에 하느님의 거룩한 제대 밑에 있는 자들이 주님 언제 우리의 부당함을 갚아주실 겁니까? 하니까 그 성경 마지막 장에서도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직까지 채워져야 하는 때가 있다. 하느님의 때는 채워지는 거니까 믿는 이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무리가 채워지기를 하느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참회는 언제 따죠? 이거야 따지. 덜 익었는데 어떻게 참회를 따? 오늘 5월 31일이니까 6월 1일 되면 참회 무조건 따요? 안 해. 왜? 며칠 동안 비가 와가지고 우중충 애가 참회가 덜 자랐어. 그럼 쉐리페타 페라탄 말입니다. 기때기가 페라트시. 코로나들 오했다. 따면 안 돼. 노래 지도록 기다려야 돼. 그래야 땁니다. 그죠? 참회 한 번도 집어도 안 한 게 참회 얘기를 하고 앉았다. 그죠? 참 깨구리가 울노릇이다. 아까 그 깨구리 소리 잘 들으십니다. 네. 저도 닭 소리나 좀 내는데 저는 닭 소리를 그 베드로가 배신할 때 항상 닭이 울면서 깨우침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 외관수도원 가면 꼭대기에 그 닭이 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아, 저 신문이 말한 그 닭이다. 네. 자, 두 번째로 하느님은 전능하시고 또한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의로움이란 무엇이냐? 이건 우리의 내면 안에 분명히 살아있는 감각들이에요. 우리의 내면은 어딘가에 만약에 여러분이 분노를 느낀다면 그 분노가 왜 느껴질까요? 부당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분노는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이에요. 하나의 감정입니다. 부당한 장면을 목격했을 때 우리는 분노를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5살짜리 애가 어른한테 이유는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두드려 맞고 있어. 근데 그거를 아이고 뭔 놈 사연이 있겠지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5살짜리 애가 맞고 있으면 속에서 의분을 일으켜서 왜 이러십니까? 이 어린아이를 때리면 안 되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요 나오기 전에 보고 온 기사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막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건드리마 부모가 뭐라고 우리 아를 와 뭐라 하냐. 그래서 이제는 훈육을 안 하는 새 시대가 됐어요. 부모가 겁이 나는 겁니다. 부모가. 애가 겁나진 않는데 애를 건드리는 즉시 전화가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교권 따위는 없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종교적인 권위죠. 이것도 머지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많은 사제들이 넘어가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은 가정대로 무너지고 성소는 어디서 자랍니까? 뭐 신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가정에서 자라잖아요. 헌데 자식들 신부 보내려 합니까? 안 하죠? 내 귀한 나를 왜 신부를 보내? 대기업에 보내고 돈 벌게 해가지고 내 노후를 보장시켜야지. 그 신부 보내면 뭐 내한테 뭐 좋은 거 해줄라나? 좋은 거 해줍니다. 기도를 해드리죠. 세상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하느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당신의 전능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의로움의 구도가 성모님의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묘사된 바 교만한 이들을 흩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인간적으로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교만의 최종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아는 거죠. 자, 교만은 뭐죠?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위치보다도 한껏 위로 당겨 놓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뭘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저 만화 잘 그립니다. 이게 교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주보 뒷면에서 맨날 보잖아요. 저는 만화를 잘 그립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물론 전문 만화가에 비하면 조금 못 그리지만 책도 이미 두 권 냈고 가톨릭 신부 중에서는 만화를 이만큼 그려대는 사람, 현직에 지금도 제가 잡지에 꾸준히 매달마다 그리는 그 만화를 여러분 주보에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올바르게 잘한다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나한테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걸 묘사해내는 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짜더라 돈도 없는데 내 친구가 제네시스 샀는 기라. 그랬기네 나도 없는 돈에 대출 받아갖고 제네시스를 하나 뽑았어.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인 겁니다. 다른 이가 나보다 잘 나가는 걸 못 봐주는 마음. 그 사람은 원래 번 돈 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서 제네시스를 산 건데 뭐 특정 상표를 예측해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동네 워낙 만해 보마. 예. 뭐 옷에 뭐 그랜저는 먹어주지도 않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랜저 하면 각 그랜저 그거 막 어? 뒤에 막 각 각진 그 라이트 들었는 거 그게 진짜 어? 조폭 차고 막 멋진 차인데 인자는 그랜저 캐도 무주도 안 해. 제네시스 한 80 정도는 돼줘야 아이고 좋은 차 타고 다니시네요. 뭐 아니면 BMW나 뭐 메르세데스 벤츠 좀 바퀴 줘야 아이고 좋은 차 타고 다니시네요 해줍니다. 나는 이 초전에서 포르쉐를 볼 줄은 몰랐네. 얼마 전에도 저 밥물어 양평해장국 먹고 다이소 가갖고 주차장에 그 뒤에 차 세웠는데 내 차 옆에 포르쉐가 떡 서 있는 거예요. 와... 옛날 촌이 아닙니다. 그죠? 예, 이제.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 교만이라는 건 뭘까요? 교만은 자기를 한껏 위로 올려놓았으니 안타깝게도 그 높은 자리에는 여러 명이 앉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피라미드를 떠올려 보세요. 밑은 넓죠?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으로는 교만한 사람들 사이의 경쟁에서 두 명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자기만이 서야 돼요. 교만의 최종 목적지는 나 자신이 신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자기만의 세상 안에서 신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 교만이 한껏 표출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는 러시아의 지도자 푸틴이 굉장히 교만하죠.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 듯이. 예? 다른 국가적인 지도자급에서도 다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언뜻 주변 사람들과 둘도 없는 친구처럼 자기를 묘사해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이해관계에 유익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절대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교만한 자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언젠가는 갈라설 운명을 가지고 지금 잠깐 붙어있는 것뿐입니다. 이해관계가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서로를 영적으로 걱정해주는 참된 의미의 사랑 따위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식뿐이에요. 가식. 걱정해주는 신용을 하죠. 아 정말 안 됐어요. 아 정말 힘들겠네요.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의 문제 따위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교만의 핵심이에요. 언젠가는 짓밟아버릴 사람을 자기 옆에 두는 것.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 흩어지게 됩니다. 바벨탑이 그랬죠. 자, 우리 능력도 되고 기술도 되고 하니까 한번 멋진 탑 한번 쌓아보자 해놓고는 나중에 이제 하느님이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들의 말을 뒤섞어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같은 목적으로 같은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해관계가 뒤틀리니까 탑 자체가 무너뜨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 흩뿌린 먼지가 흩날리듯이 교만한 자들의 운명은 서로 흩어지는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뭐 오늘 밤 새겠다 그죠? 이제 한 파트 했는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안 가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왕좌에서 끌어내려지는 이들을 봅시다. 통치자들은 왕좌에서 끌어내려집니다. 그냥 자기가 계단 걸어 내려오듯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 옛날 코미디 프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착시효과를 일으킵니다. 그죠? 자기가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끌어내려집니다. 여기서 통치자란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어쩔 수 없이 그 권력에 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뭐 어디 여러분들 사이에 머물면서 이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 길을 쓰고 막 그랬습니까? 아니죠. 교구에서 가라 하니 가는 깁니다. 갑자기 어느 날 툭 왔잖아 이래. 저는 언젠가 툭 갈 거예요. 그죠? 주교님이 니 이제 고마워 가라 하면 예? 하고 가면 됩니다. 예? 그럼에도 저는 손님은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있는 동안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낼 것이고 그건 본당의 사목구 주임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저는 손님이 아니에요. 이 말은 분명히 해놓고 넘어갑시다. 자, 다시 돌아와서 통치자란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건 역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머리만 조금만 굴려보면 통치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권력은 세속성을 지닌 사람들이 간절히 욕구하는 바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게 아이마 왜 저렇게 선거운동한다고 생난리를 치고 심지어는 막 성당에 와서도 사람들한테 막 온갖 화색을 드러내면서 마치 옛날부터 잘 알던 사람인 양 인사를 막 하다가 내년자 다음 주일미사 때 보면 나오지도 안 하고 뭐 선거 때 되면 또 나왔다가 막 인사했다가 또 집에 가고 막 이게 뭐예요? 1인자는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2인자가 있습니다. 위에 놓인 사람은 그 밑에서 이 위로 올라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약점만 보이면 칼을 꽂아버립니다. 이게 세속 권력의 긴장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올라서 마침내 차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밑에 서 있는 사람이 언제든 약점을 드러낼 때 칼 꽂아버리는 냉혈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끌어내려집니다. 거기에 영원히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 자체가 없는데 언젠가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버티고 있다가는 뒤에 있는 사람에게 칼 꽂혀서 끌어내려지는 겁니다. 권력이 심취해서 올라간 사람이 스스로 내려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가 아파서 내려오든지 뭐 아니면 자기에게 정해진 임기가 다 돼서 내려오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내려오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쥐고 있는 권력을 포기하고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끌어내려지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비참함입니다. 절대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곳을 끌어내려지는 비참함. 하느님은 권력에 빠져버린 이들을 위해서 이 비참함을 준비해 두신 거죠. 이것이 앞서 두 가지 파트. 한 개만 더 할까? 하나만 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균형을 맞춰야지. 자, 위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내렸으니까 이제 그러면 누가 올라지는가 이 정도는 배우고 넘어갑시다. 자, 비천한 이들이 드러높여집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라고 묘사되는 것은 단순히 신분이 낮거나 가난하기만 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비천하다는 것은 하느님만을 기다리고 다른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비천함이라는 건 우리가 왜 사람 사이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를 사람들 사이에서 스스로 지나치게 혐오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신부님이 내 뭐합니다 내 그런 거 왜 합니까 아이고 이런 거 뭐합니까 이게 겸손이 아니라 이건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그나마 아이고 좀 해줘서 제발 내 좀 부탁할게 상대를 오히려 비굴하게 만들려는 전략이지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내재된 교만인 거죠 진정한 겸손은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솔직한 나 자신을 그대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느님 앞에서 비천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느님 앞에서 내가 당신보다 낫다 내가 하는 생각이 당신보다 더 뛰어나다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보다 낫죠. 그래서 비천함은 항상 우리보다 더 높이 계시는 하느님을 고대하는 영혼을 지닌 사람을 비천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죠. 이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아는 대상들이 됩니다. 잠깐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동안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느님이 나한테 몸을 주셨으니 이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양질의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잠깐 쥐고 있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것이 생기면 언제나 아 이건 누구에게 선물해 주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참외 짓는 분들이 중간에 계시니까 저한테 막 참외를 박스떼기로 주시잖아요. 그래가 저는 이제 받으마 그때부터 고민 시작이야. 왜? 내 혼자 절대 다 못 먹어요. 한 번은 내 의아든지 먹어봐야겠다 하고는 냉장고에 넣어놓고는 막 열심히 깎아 먹었는데 결국에는 농해가지고 못 먹는 것들이 생겨나더라고. 그러니까 아 이거 아니다 싶었어. 네, 다음부터 기회 되시마 그냥 봉다리에 몇 개만 주소 했디마 실제로 그렇게 봉다리에 몇 개만 주셨어요. 네, 그래 오늘도 그거 하나 깎아 먹고 왔습니다. 저녁으로. 야, 여튼 이 우리가 잠깐 세상에서 쥐고 있는 것들, 이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미천한 이들은.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수중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단지 내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느님께서 나에게 잠깐 허락해 주신 것, 그래서 감사드리면서 그 원래 목적의 주인을 잘 찾아주도록 우리가 부유함을 허락받은 것은 우리더러 너 다 써라가 아니라 자식들한테 다 물려줘라. 어? 증여세, 상속세 어떻게든 피해가지고 다 줘라. 이게 아니라 원래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명을 내가 맡았다는 얘기. 우리가 부자라는 이유는 부자이기 때문에 돌보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작업을 안 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빚을 지게 됩니다. 영적인 빚을. 그렇게 해서 언젠가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때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높여집니다. 풍선 있잖아요, 풍선. 예? 헬륨 넣은 풍선. 밑에 왜 항상 돌멩이 하나씩 달아놓죠. 그래야지 안 날아가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애가 그게 뚝 끊어지거나 아니면 손에 쥐고 있던 걸 놓쳐버리거나 하잖아요. 그럼 그 즉시 풍선이 어떻게 됩니까? 호이! 호이! 날아갑니다. 비천한 이들의 영혼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날만 기다릴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생을 마지막으로 놓아주시는 날, 그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하늘로 정처 없이 떠나갈 거예요. 발밑에 먼지를 털면서. 네, 아직 많이 남았지만 오늘 너무 많이 써왔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